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그룹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최근 들어서 바빠져서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앉아있지 못하고 막 진짜 현장에 뛰어 돌아다니느라 정보 영상을 정말 오래간만에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스티반 팀이 아주 바빴구나, 네, 밥 먹고 사느라 바쁘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저희가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때마다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에너지를 아주 그냥 빵빵하게 받기 때문에 항상 좀 아는 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 또 덧붙이면서 오늘 영상, BC주 정부가 전격 발표한 새로 변경된 임대차 보호법 사항들 5가지를 제가 모아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럼 바로 거두절미하고 고고고! 첫 번째, 기존에 집주인분께서 세입자분에게 퇴거 노티스라고 하죠. Notice to vacate, 나가달라는 노티스가 기존에 to full months에서 for full months로 바뀐다는 것.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게 full이라는 거, full.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7월 달은 이미 지나가고 7월 1일 날 노티스를 주셨으니까 8월 한 달, 9월 한 달, 10월 1일 날 빈집으로 키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 이제는 for full months로 바뀜으로써 7월 1일 날 노티스를 주시건 7월 30일 날 노티스를 주시건 8월 한 달, 9월 한 달, 10월 한 달, 11월 한 달, 즉 12월 1일 날 빈집으로 키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집주인분들께서 세입자분들에게 그냥 노티스를 주실 수 있느냐?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데 오직 집주인이거나 집이 팔리고 나서 새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 살거나 또는 집주인의 직계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 요거 외에는 다른 이유로 나가주세요 했을 수가 없다는 거.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month to month, 다다리로 계시는 세입자분들에게만 이런 노티스를 나갈 수 있는 거지 Fixed Term이라고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뭐 내년 5월 31일까지 임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일찍 나가달라고 노티스를 주실 순 없다는 점, 이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Fixed Term이다 그렇다면 서로 양방 간의 합의 외에는 그때까지는 보장되어진다는 거. 다만 지금 이런 노티스 얘기는 Month to Month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이제 노티스를 주신다. 실제로 그래서 집주인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새로운 세입자 받아야지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이나 새로운 집주인이나 그 집주인의 직계 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입주하고 나서 기존엔 6개월 동안은 거주를 하시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실 수 있었는데 이게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1년간은 집주인 또는 직계가족이 들어가 사셔야 합법적인 노티스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만약에 한 3개월만 사시고 또는 실제로 들어가시지는 않았어.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광고를 올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 이럴 시 퇴거 노티스를 받고 이사 나간 세입자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페널티가 있죠. 1년치 렌트비를 보상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현실적으로 뭐 내가 들어갔는지 내 아들인지 뭐 가족증명서 뭐 띄워보나요? 뭐 그렇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들어간다 했는데 크랙스리스트나 키지지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올리겠어요? 올린 자체가 위반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법을 우린 지킵시다. 세 번째, 이렇게 새롭게 바뀐 법이 7월 1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7월 17일까지는 기존 two full months notice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월 17일까지 노티스를 세입자분에게 주신다면 8월 한 달, 9월 한 달, 10월 1일 날 빈집으로 키를 받을 수 있고 7월 18일 12시 01분부터 노티스를 줬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full months, 12월 1일 날 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번째, 기존에 세입자분들이 판단하였을 때 이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노티스를 준 것 같다. 이렇게 거의 뭐 막말로 쫓겨나는 분위기다 라고 하실 시에는 이의신청이라고 그러죠? 그죠? dispute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 기존에 15일에서 30일로 두 배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즉, 충분히 고려해보고 어떤 뭐 법적 상담도 받아보고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점, 7월 18일부터 또 하나 바뀐 법 중에 하나인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또 놀라운 사실이긴 한데요. 기존에 이런 퇴거 노티스, 그죠? 세입자분들에게 나가달라는 노티스가
RTB라고 하죠. Residential Tenancy Branch. 한번 뭐 임대 조정 위원회 이 공기관 사이트에서 폼을 다운 받아서 이렇게 사인한 다음에 노티스를 전달하실 수 있었는데 7월 18일부터 와우. 두 정부가 개설하는 새로운 웹 포털 사이트가 있을 거랍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노티스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 웹사이트에서 자세하게 누가 들어가길래 이런 노티스를 주는 거냐 하는 신상 정보도 기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주정부가 나서서 이런 퇴거 노티스를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직계가족이 뭐 딸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매의 눈으로 공기관이 검토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쪽 사이트에서만 통해서 노티스를 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굵직하게 임대차 보호법 바뀐 내용들을 저희가 모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빠삭하게 파악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저희 대표번호 밴쿠버 부동산 8949 778903 8949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바이.